아유, 아침에 토마토 3개하고 현미 볶은 거 조금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밭에 일좀 하다가 이제 공양하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현미밥은 못했고요. 잡곡밥 한 거, 남은 거, 누룽지가 막 있죠. 남은 거 하고, 그 다음에 김치찌개 조금 했습니다. 볶았는데, 뭐, 볶는다기보다는 뭐, 물 붓고 좀 끓였고요. 두부 2개, 이거는 국산입니다. 제가 언제부턴가, 정말로 음식이 독이 될 수도,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정말 신중하게 두부 하나라도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조금 맨날 풀만 먹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햄인데요. 콩으로 만드는 햄입니다. 대만에서 만들었고,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. 콩 원료가 어디 거냐 하니까 GMO가 절대 아니라고 확인해서 제가 그 문자를 받았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방부제 말고 향시 착향료인지 뭔지 그런 거 하고 약간 색깔 내는 거 그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걸 썰어서 한 10분 정도 제가 물에 담궜다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않고 물 뿌려서 구워낸 겁니다. 그래도 이제 담백하고 좋고요.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머이랑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 초장에다 이렇게 묻힌 겁니다. 묻힌 거고 더덕이 조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덕 이파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것도 그냥 이 자체로 이렇게 초장에 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무지한 시절에는 이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양념을 해서 뭐 후라이팬에 볶아서 이래 먹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고요. 전혀 뜰지 않습니다. 아주 달콤하고 봄에 나오는 더덕은 달콤하고 좋고요. 요 옆에 이거는 매실입니다. 매실 설탕에 작년에 재워놨다가 그냥 이제 건져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아삭아삭해요. 이게 매실이. 소리 들리시죠? 아삭아삭한 소리. 아삭아삭하고. 이거는 매실인데 이건 한 5년이 됐어요. 숙성이 돼가지고. 그래서 이게 꼭 꿀과 같아요. 이제 부드럽고 연세 드신 분들도 먹기 좋게끔. 물론 이것도 농사 짓는 겁니다만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치인데 갓김치라고 예, 갓김치 몇개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된장 사자인치라 그래가지고 뭐 오메가3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일부러 사진 않았고요. 선물로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야채인데 오늘 밭에 가서 농사를 하다가 요거 뭐 칙순 그다음에 치나물 뽕이파리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건 뭐뭐 이게 쓴박이라 그러나 쓴박이라고 그러죠. 쓴박이. 그다음에 이거는 숙부쟁이.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야채를 하나만 먹지 않고요. 예, 이제 골고루 내가 이제 오늘 하루 뭘 먹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봅니다. 밭에 나가서 제 눈에 들어오는 놈을 잡아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뿌리채로 뭐, 흙좀 묻으면 어떻습니까? 뿌리채로 이렇게 그냥 초장이나
된장이나 이건 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.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뭐 저는 고추 농사도 지으니까 뭐 제가 꽃, 된장, 고추 농사 지은 겁니다. 찍어서, 뿌리째로 먹으면 굉장히 고유의 그 맛이 참 맛이 좋습니다. 아이고, 별스럽다. 응? 뭐 우리는 이렇게 뭐 구할 수 없는데 혼자서 좋은 거 다 먹냐 이런 소리 들어도 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였습니다. 제가 그때 김치를 좀 담아먹고 싶어갖고 배추 말고 얼갈이 배추 같은 걸 샀던 것 같아요. 사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맛을 본다고 딱 했는데 정말 기분이 나쁜 맛이 났어요. 이건 양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제는 내가 정말 이 김치 하나도 내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산에 들어왔습니다. 땅을 구해서. 그래서 하나하나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씨도 뿌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이 12년이 흘렀습니다. 뭐 겨우 이제 컨테이너 하나에 조그만한 뭐 옆에 나무로 된 뭐 조금 달아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먹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.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먹거리가 좋은 게 이렇게 흩어져 있고 많이 있어도 그냥 평상시 먹는 습관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닥치는 대로 방이고 뭐고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헤미고 뭐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오더라고요. 혼자서 사는데 이러다가 내가 병신이 되면은 누가 나를 돌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꽤 오래 겪은 것 같아요. 한 1년을 계속 자다가 12시에 막 다리를 막 마비가 오면 흔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별로 뭐 큰 다른데 문제가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세상이 있어서 이것저것 뭐 자료도 보고 하다가 야,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들, 미리 공부한 선생님들이 GMO에 대한 것들 보면서 제가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오늘 하루 먹거리 믿을 수 있는 것들 만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가장 불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콩 햄인데,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제 이거를 방부 처리된 게 혹시라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물에 담가서 좀 제거시켰고요. 그리고 기름이 아닌 기름도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포도씨유라 믿을 거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아직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냥 물에 구워서 그래 먹는 겁니다. 제가 저의 작은 이 몸짓이 작은 이야기들이 참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이 진실이 언젠가는 세상 속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먹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. 대기업들이 정말 돈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후방비로 그렇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기름이든 간장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모든 것에 GMO나 정말 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서 음식을 만들 그걸로서 해서 아무런 사람들한테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? 자기만의 재물을 위해서요?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.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서 모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저처럼은 먹을 수 없지만 부디 정말 좋은 음식
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어디 건가, 출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라고 자각하면서 그 정말 진실되게 농사지어서 판매하는 유기농 그런 것들을 잘 알아봐 주시고, 그리고 절대 좋은 채소만을 찾지 마세요. 여기 보다시피 어떻습니까? 유기농으로 자연적으로 난 채소들은 국내 송송합니다. 벌레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벌레가 못 먹고 먹을 수 없는 것들, 그런 것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자신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게, 어디 가서도 꼭 깨끗하고 아주 막 그런 것만 찾아요. 제가 며칠 전에 머위를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 아저씨들한테 갖다 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, 깨끗한 것만 가지고 오세요. 약을 쳐도 좋습니다. 사람들이요, 서울 사람들이요, 다 좋은 것만 찾습니다. 다 먼지리하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치들고 조금이라도 못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. 좋은 것만 먹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러면 약을 치고 안 치고 하는 게, 약 지금 당장 오늘 약다 쳐가지고 깨끗한 그런 것만 찾는다니까? 약 유기농 필요 없습니다. 그랬어요. 제가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, 제 됐습니다. 이거 팔지 않고 저는 저희 닭들한테 먹여서 그 닭들이 깨끗하게 먹은 그 계란을 먹고 난 살렵니다 하고 제가 도로 들고 왔어요. 그런 세상입니다. 어느 누구도 깨끗한 채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, 사는 소비자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입에 당장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거죠. 그렇지만요, 약을 치지 않는 것들,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십시오. 다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. 부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연유 출처를 아셔서 부디 건강하고 행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